자, 이제 투자론을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경제학을 공부할 때 정말 공부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봐서 그런지 그런 걸 뼈저리게 느끼지를 못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제 느끼는데 조세례를 부과한다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자원 배분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경제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그 자율성, 이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정부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자원 배분을 이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런 거를 함부로 개입하지 마라. 왜 세금을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 이제 부자 감세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그래서 왜 그 사람들한테 많이 얻어서 이렇게 하느냐. 세금을 많이 부과할수록 뭔가 자원 배분에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곡.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그거 말고도요. 예전에 그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있었어요. 택지를 일정 수준보다도 초과해서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대도시 같은 서울이나 이런 곳에. 그러니까 택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이 택지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되니까 막 이걸 뭐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집 짓는 거잖아요. 택지니까. 집을 짓는데 대부분 막 연립주택 막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연립주택 저기도 연립주택. 연립주택이 너무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만들어져서 그게 또 자원 배분 내고이죠. 너무 많이 그쪽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이게 왜곡이 되는 거죠. 자원이. 그게 이제 그게 세금을 매기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튼 그게 이제 자원 배분 내고 효과인데 그게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는데 정답 지문으로 된 거는 딱 한 번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자원 배분 왜곡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이제 경제적 순손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익숙치가 않거든요. 경제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인데 이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번역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또는 효율성 상실. 이렇게. 효율성,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이게 같은 의미예요. 이게.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한 세 번, 네 번 지문으로 나올 때 정답 지문인 것은 한 번밖에 정답 지문이 두 번이네, 두 번. 경제적 순손실 해서. 근데 한 문제는 버려야 되는 문제고요.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한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자, 이제 투자론 들어가고요. 자, 이 투자론에서는, 앞에 이제 투자론 기초에서는 그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는 지렛대 효과, 인플레 해치, 소득 이득, 자본 이득, 절세 효과 네 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지렛대 효과는 이제 워낙 중요하고요. 요거는 계산 문제로도 출제되니까 더 볼 거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까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절세 효과만 말씀을 안 드렸죠. 그래서 222쪽에 인플레이션 해치 효과는 이제 구매력 보호 효과고 요거는 실물 자산이면은 다 갖고 있는 효과죠. 그래서 부동산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고 소득 이득 자본 이득은 영속성으로 인해서 갖는 그런 성질이죠. 영속성과 관련되고요. 소득 이득 임대료 수입 생각하면 되고요. 자본 이득은 시세 차익을 생각하면 되죠. 자, 이게 내구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내구재는 영속성과 관련되고요. 다음에 절세 효과에서는 부동산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은행에 주는 이자는 없겠죠. 근데 이제 대신 그만큼 이자 비용도 공제를 받지 못하겠죠. 이자 비용을 공제를 받지 못해.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비용으로 공제를 해주죠. 그 비용으로 공제되는 만큼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용 공제되는 만큼 여러분들 연말 정산하는 거 다 아시죠? 연말 정산하는 게 다 비용 공제하는 거 아닌가요?
그 여러분들 이제 그 근로소득을 받아 보셨던 분들은 예, 아실 텐데 예, 내가 연봉이 1억이라고 해서 1억이 다 버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 1억을 버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루 세 끼 먹어야 되고요. 맞잖아요. 또 교통비 발생하죠. 그러니까 기본 공제라는 게 있죠. 기본 공제. 잠도 자야 되고요. 이게 근로소득하는 그 당사자가 잠자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이런 기본 공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독신이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독신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결혼을 한 사람은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비용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비용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의료비도 발생하고 이런 각종 비용을 이제 인정을 해줘서 그거를 뗀 나머지가 순수히 번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왜 사업하는 사람들도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을 다 번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월세도 내고 뭐 각종 비용 내고 이걸 다 떼야 순수히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근로소득에서도 각종 그런 비용들을 공제를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감가상각비 특히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을 비용 공제해서 절세 효과를 얻는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억울해요. 저 같은 사람. 우리는 이제 사업자처럼 취급해요. 우리가 버는 것들은 사업자처럼 취급하는데 거기 이제 비용 공제를 이제 다른 업종과는 달리 우리는 교통비가 엄청 발생하거든요. 길바닥에 까는 돈이 엄청나요. 이걸 다 비용 공제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일일이 다 이렇게 공제를 안 해주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무대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상비도 좀 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일일이 다 이 개인한테 맞춰서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예,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별로 버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벌어봤자 남는 게 없어요. 예, 별로 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비용 공제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단점. 자, 이건 낮은 황금성 뭐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더라도 이제 유동성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매각하려고 할 때는 가치 손실이 크죠. 나머지는 뭐 참고로 보시고요. 자, 지렛대 효과는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계산 문제를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224쪽에 계산 문제 있죠. 자, 지난번에 계산 문제 푸셨죠? 안 푸셨나요? 풀었죠? 지난 문제하고, 지난번하고 약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바꿀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계산 문제 푸는 것도 괜찮아요. 숫자를 바꿔서 같은 문제라도 푸는 이제 그 순서가 똑같잖아요. 이걸 자꾸 익숙하게 하다 보면은,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예, 그렇게 숫자를 바꿔서라도 자꾸 연습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숫자를 바꿔버리면 답이 뭔지는 모르죠. 스스로 겸직한데. 그럴 땐 저한테 질문하면 되죠. 숫자를 이렇게 바꿨는데. 자, 이제 지렛대 효과. 이거 워낙 중요해요. 이게 내용이 얼마 안 되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예, 원래 이 지렛대 효과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타인 자본 사용 효과죠. 네, 타인 자본을 사용하려면은 이자를 줘야죠. 그래서 그 주는 이자율보다는 뭐가 높아야 돼요? 총 자본 수익률이 높아야 되죠. 예, 그럴 때 지분 수익률이 더 커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의 지렛대 효과예요. 예, 우리는 당연히 이걸 원하는 거죠. 정의 지렛대 효과. 예, 빌려온 돈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얻는 거죠. 내 돈과 남의 돈 섞은 게 더 높을 때는 이자만큼만 주고 남는 건 나한테 얹어지기 때문에, 얹기 때문에 지분 수익률이 더 커지죠. 예, 이자율을 이걸 저당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 이자율과 총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의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될 때는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되고요. 예외적으로 중립적 지뢰, 영의 지뢰가 나타날 수가 있죠. 예, 이자율과 총자본 수익률이 같을 때는 지분 수익률도 같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서, 이 지렛대옥과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여기가 이제 투자액을 쓰고요. 이게 분, 요 위에. 위에는 전체 투자액이고, 왼쪽은 남의 돈, 오른쪽은 내 돈.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 여기는, 수익이에요, 수익. 투자액으로 버는 수익이에요. 여기는 전체 수익이고요. 왼쪽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주고요. 이거는 내 돈 수익이에요. 수익도 나누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요. 수익률도 여기는 이제 이자율이 되고, 이거는 지분 수익률이 되고, 여기가 총자본 수익률이 돼요. 요 자리가 지분 수익률이에요. 요 자리가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요 자리가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지분 수익, 총자본. 여기는 이자, 여기는 지분 수익, 전체 수익. 여기는 빌린 돈, 타인 자본, 내 돈, 자기 자본, 전체 자본. 이런 식으로. 자, 그 숫자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지금 이 문제는, 예제 문제는, 맨 밑에 보시면은, 1년간 순영업소득과 1년간 임대주택 가격 상승률을 다 알려줬죠. 근데 어떤 문제는 가격 상승을 알려주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격 상승을 뭐라고 보면 돼요? 0%라고 보면 돼요. 0. 근데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2%를 0%로 바꿀게요. 2%를 0%로 바꾸고, 그 위에, 자, 빌린, 총 자본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 1억이죠, 1억. 100만 원은 1억이에요. 그 1억이 총 투자액이에요. 여기가 1억이란 얘기예요. 차입금이 600만 원, 이거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이 빌린 돈, 타인 자본이에요. 그럼 내 돈 4천만 원, 이게 자기 자본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 밑에 이제 차입 조건을 이자율 연 6%로 바꾸십시오. 이자율 조건을 연 6%. 예, 그러니까 두 군데를 바꾸는 거죠. 이자율은 6%로 바꾸고 맨 밑에 가격 상승률은 0%로 바꿨을 때, 조건을 바꿨을 때, 자, 이렇게 조건을 바꾸면 이제 이 돈으로 버는 수익을 계산을 할 때, 원래는 우리가 여기 소득, 이득도 계산해야 되고, 뭐도 계산해야 돼요? 자본 이득도 계산해야 되죠. 부동산 투자에서 버는 수익은 두 가지, 소득, 이득, 자본 이득인데, 지금 이제 바꾼 조건으로는 자본 이득이 0이죠. 바꾼 조건으로는 자본 이득이 0이에요. 뭐만 고려하란 얘기예요? 순영업 소득만 고려하란 얘기예요. 순영업 소득 얼마? 800이죠. 네, 여기 이제 800만 고려하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요거를 전체 1억이 800 벌었다 이 뜻이죠. 1억이 800 벌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나누라고요? 내가 번 것과 타인 자본이 번 것으로 나누란 말이에요. 수익을 나누라고요. 타인 자본이 번 거는 이자죠, 이자. 문제에서 항상 이자는 여기 몇 퍼센트로 바꾸라 그랬어요? 6%로 바꾸라 그랬죠. 6천만 원을 6%로 빌렸어요. 그럼 이자가 얼마겠어요? 여기 이자. 예, 360이죠. 그럼 지분 수익은 얼마예요? 지분 수익은 440이든 440. 맞나요? 그럼 다 된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수익률, 율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 계산하는 거는 투자액 분의 수익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투자액 분의 수익하면 수익률이죠. 맞아요? 그럼 이게 1억 투자액, 총 투자액이죠. 총 투자액이 800 벌었어요 할 때는 총 자본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6천만 원이 360 벌었어요 하면은 이자율이 나오는 거. 어차피 이거 이자율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 360이 요거 곱해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요 4천만 원이 얼마 벌었어요? 그러면 440, 오른쪽에 거 끼리는 오른쪽에 거 번 거고, 왼쪽은 왼쪽이고, 매니아는 매니아. 이렇게 짝을 지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4천만 원이 얼마 벌었으니까, 4천만 원이 440 벌었으니까 440 나누기 4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이에요? 0.11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러면 몇 퍼센트? 11% 이렇게. 됐나요?
전체 얼마 투자했어요? 얼마를 빌렸습니까, 지금? 빌린 돈이 6천만 원이요? 몇 프로를 빌렸죠? 예, 남의 돈 6천만 원을 빌릴 때 6%로 빌렸어요. 그럼 이자를 얼마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66이 36, 360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걸, 이거는 수익이고, 800은 이제 1억으로 번 돈이 800이고. 됐나요? 1억으로 번 돈이 800이에요. 근데 그 800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1억이 다 내 돈으로 투자했으면 800이다 내 것이죠. 근데 남의 돈 빌려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800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예, 빌린 돈 6천만 원에 대한 이자 66이 36, 360만 원 이자 줘야 되니까 800 중에 360만 원 주면은 남는 거는 440이죠. 이걸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요 나눈 것처럼.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수익률은 이게 분모, 이게 분자. 이게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이게 분모, 이게 분자. 이거 이자율 이거고요. 이게 분모, 이게 분자. 이게 투자액이 있잖아요. 투자액이 왼쪽, 수익이 중간. 이게 분모, 이게 분자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세 개의 T자 그려놓고 총 투자액이 얼만데 남의 돈, 내 돈 얼마다 이렇게 해놓고 총 투자액으로 번 거는 두 가지. 여기 들으세요. 총 투자액으로 번 돈은 소득 이득도 있고 뭐도 있어요? 소득 이득도 있고 원래는 자본 이득도 있는데 두 개. 소득 이득은 임대료 수입으로 번 것도 있고 자본 이득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번 것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제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번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봤잖아요. 작년에 산 돈이나 이거 똑같다고 보고 임대료 수입만 800 발생했다고 보고 됐나요? 근데 그 임대료 수입 800 받은 것 중에서 얼마 줘야 되니까 이자를 360 줘야 되니까 나한테는 얼마밖에 안 남아요. 440 남았죠. 자, 근데 남의 거 빌린 거 줬으니까 이건 내 거잖아요. 내 거. 근데 내 돈 얼마 투자했으니까 4천 투자했으니까 4천으로 얼마 벌었어요? 440 벌었죠. 맞나요? 그래서 4천분의 440 해서 0.11 계산기 두드리면 나와요. 그러면 11%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총자본 수익률을 계산하세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총자본 수익률 계산하세요. 그러면 1억으로 800 벌었으니까 몇 프로? 8%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끼리 짝지면 총자본 수익률, 이것끼리 짝지면 지분 수익률 11%. 빌리기는 얼마 빌렸는데? 6% 빌린데 6%, 8%, 11% 이렇게 나왔죠? 예, 6%, 8%, 11%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빌린 건 6%, 여기는 8%, 여기는 11%. 뭐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고 있죠? 맞나요? 6%, 8%, 11%. 안 되면 패스. 이제 앞으로 이제 입장 정리해야 돼요. 아, 이건 안 되겠구나. 패스. 이게 입장 정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내가 풀만한 문제면은 하고, 안 그러면은 패스. 자, 이제 위험과 수익 보겠습니다. 자, 위험과 수익 보면 이제 위험의 개념에서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뜻한다. 예상한 결과로부터 크게 벗어난 것은 위험이 큰 거고요. 적게 벗어나는 것은 위험이 적은 것이죠. 자, 요 위험을 밑에 이제 측정한다 할 때 위험의 측정 방법 있죠. 그 투자 내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며 수익은 평균, 가중 평균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인데 우리가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을 나타낼 때 보통 평균적으로 5%라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5%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예, 더 나올 수도 있고 보통 덜 나올 수도 있죠. 자, 근데 어떤 거는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그 범위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예, 5% 근처에서 뭐 잘 나와도 7% 못 나와도 3%. 이거는 잘 나오면 뭐 한 10몇 프로, 못 나오면 마이너스 몇 프로. 평균은 몇 프로도, 평균은 5%라도 이 평균이 평균. 자, 이게 평균은 5%라 해도요. 이게 바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익률. 수익률은 똑같이 5%라도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위험이 더 커요? 이쪽이 위험 더 크죠? A보다 위험이 더 큰 게 A죠, 예. 맞나요? 잘 나오면 크게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오면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됐나요? 그래서 요 떨어진 정도를 편차라 하고요. 그걸 통계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거를 표준 편차 이렇게 해요. 표준 편차. 편차가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걸 말할 때는 이제 표준 편차라고 이제 하고 또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거를 분산이라고 그래요. 굳이 이걸 우리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개념은 알아야 된다고요. 표준 편차나 분산이나 다 뭘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위험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근데 수익은 뭘 평균은 뭘 나타내는 개념이다? 수익률. 그러니까 위험을 측정하는 거는 뭘로 측정하고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수익률은 뭘로 나타낸다? 예, 가중 평균. 가중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이제 위험을 측정해서 자, 오른쪽에 이제 위험,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있죠. 예, 위험 회피형도 있고 위험 추구형도 있고 넘어가면 위험 중립형도 있어요. 자, 세 유형이 있는데 위험 회피형이 뭐예요? 물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위험 회피형은 수익이 똑같이 예상될 때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한다, 큰 걸 선택한다.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럼 위험 추구형은 뭐예요? 똑같은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큰 걸 선택하는 사람이 위험 회피형이다. 이렇게 위험 추구형이다. 자, 이 위험 추구형은 똑같은 수익이 예상돼도 위험이 큰 걸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위험 중립형은 뭘까요? 수익이 똑같다면은 위험을 보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A와 B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위험 중립형은 A나 B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됐죠? 위험 추구형은 여기서 뭘 선택하는 사람들? B를 선택하는 사람들. 위험 추구형. B 선택하는 사람 위험 추구형. A 선택하는 사람 위험 회피형.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위험 중립형.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조한다? 위험 회피형을 전조한다. 자, 그럼 되고요. 자,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에서는 자, 사업상 위험은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인데 시운위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시장 위험은 옆에 장사 안 되는 위험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시험에는 물론 장사 안 된다 안 나옵니다. 근데 장사 안 되는 게 밑에 수요 공급 변화라든가 그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시장 위험이고요. 운영 위험은 장사는 잘 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운영 위험은 장사가 잘 돼도 그 과정에서 이 근로자가 파업을 한다거나 사업장에 불이 난다거나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이러한 각종 위험이 바로 운영 위험입니다. 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운영 위험이.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잘 운영하는데 괜히 손님하고 시비 붙었다가 슬쩍 거의 밀지도 않았는데 뭐 밀었다고 뭐 이렇게 넘어졌다고 경찰에 고소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되던 사업장이 그냥 안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게 다 무슨 위험? 운영 위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포괄적 위험을 다 운영 위험. 그다음에 위치적 위험, 이건 위치 고정성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적 위험은 옆에다가 부의 지렛대 효과 써놓으면 돼요. 부의 지렛대 효과. 남의 돈을 사용했을 때는 이자가 부담이 될 때가 있죠. 남의 돈을 사용해도 반드시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의 지뢰는 괜찮잖아요. 근데 이자보다도 수익을 적게 내면은 내가 갖고 와야 되는 수익도 떼서 이자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는 이제 금융적 위험이고요. 법적 위험은 어렵지 않죠. 예, 법적 위험은 이제 법적 환경 변화에 따른 거고, 정부 정책이 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인플레 위험은 뭔가 하면은 그 기억해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화폐 구매력이 하락한다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임대료의 실질 가치 하락이에요. 임대료 실질 가치 하락. 자, 여기 이제 인플레 위험이에요. 다음에 니은에는 변동금리로 타인자본을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의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따라서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는 금융 위험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가 발생할 때 임대료 실질 가치는 떨어지고 이자 부담은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되고요. 유동성 위험이 이제 황금성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위험이 유동성 위험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하면 돼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말해요. 자, 넘어가시면은 232쪽에 그 예제, 조금 전에 수익률 요거 어떻게 한다 하겠어요? 가중 평균 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그 넘어가시면 232쪽에 그 문제가 있죠.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 미래 환경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아래와 같을 때 기대 수익률은 묶었죠. 자, 비관적일 확률이 몇 프로? 20%. 정상적일 확률이 60%. 낙관적일 확률이 20%. 비관적일 때 예상 수익률은 4%. 이때는 8%. 이때는 13%. 자, 이랬을 때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이게 가중 평균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중 평균. 그럼 가중 평균이라는 건 뭔가면은 이렇게 확률이 제시가 돼 있을 때 그 확률을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돼요. 곱해서 더하기. 나온 값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기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가중 평균. 이렇게 얘기해요. 가중 평균. 자, 이럴 때 퍼센트가 두 개가 있을 때에는 불편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를? 퍼센트를 숫자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편하죠. 근데 하나만 숫자로 바꾸는 게 조금 더 편해요. 둘 다 숫자로 바꾸는 것보다는. 하나만 숫자로 바꾸는 게 편하고, 만약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게? 퍼센트를 보지 말고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20 곱하기 8 이렇게 되죠, 안 바꾸면. 그럼 어떻게 80 퍼센트 퍼센트 퍼센트가 두 개죠. 퍼센트가 두 개면 또 결국 하나는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퍼센트가 두 개니까. 그래서 이때는 퍼센트가 두 개일 때는 한 개를 바꾸는 거, 한 개를 어느 쪽을 바꾸는 게 좀 더 좋은가 하면은 이 확률이 있는 쪽을 바꾸는 게 더 좋아요. 이거를 0.2 이거를 0.6 이거를 0.2, 20%를 0.2, 60%는 0.6,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0.2와 4를 곱하고 0.6과 8, 0.2와 13을 곱하는 거죠. 퍼센트는 일단 보지 마시고요. 퍼센트를 안 보고 4 곱하기 0.2가 뭐예요? 0.8이죠. 그 뒤에 퍼센트 붙여주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퍼센트 보지 말고 0.6 곱하기 8 하면은 4.8 나오죠. 거기에다 뭘 더하고요. 퍼센트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2와 13을 곱하면 2.6이죠. 2.6 해놓고 이제 퍼센트 붙이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자, 그럼 이거 더하면 어떻게? 8, 8, 16, 6, 22. 2 올라가고 6, 8, 8.2죠. 8.2%. 이렇게. 가중평균은 곱하기 더하기 하는 거예요. 곱하기 더하기. 자, 할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할만하여? 그럼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건 입장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산 문제 나올 때마다 이제 입장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패스하느냐 푸느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계산한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같으면 이거 투자하실래요? 마실래요?
6.2% 해요. 자, 하신다는 거는 이게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그 마음에 든다는 얘기는 속으로 생각하는 주관적인 수익률보다는 여기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오 괜찮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이걸 하겠다는 분들은 속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수익률이 예를 들어 뭐 한 7%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속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할까요, 이거?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는 아니죠. 저 이거 안 해요, 이런 거. 저는 딴 데 10% 버는데. 지금 딴 데 지금 투자해가 10% 버는데 이거 할까요? 저는 안 해요, 이거. 사람마다 상황, 처한 상황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위험에 대한 태도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투자하려면 딴 데 벌고 있는 걸 지금 포기하고 와야 되거든. 근데 저는 지금 딴 데 지금 10%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겠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데가 없으니까 오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자, 지금 이게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게 딴 데서 제가 버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딴 데서 버는 게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딴 데서 버는 게 7%밖에 안 돼요. 예컨대. 그러니까 이거 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딴 데서 버는 이거, 딴 데서 번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외부 수익률이라는 의미예요. 외부 수익률. 딴 데서 버는 수익률. 외부 수익률이요. 근데 이 8.2%는 어디서 계산됐어요? 여기서 계산됐죠. 그래서 얘는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 이렇게. 그리고 이거 주관적, 객관적. 이건 주관적. 이건 주관적. 이건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 이렇게. 주관적, 객관적. 그 다음에 이거는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왜 기회비용이란 말을 써요? 자,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의 비용인가 하면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의미의 그런 비용이 아니고요. 들어오는 돈이 안 들어오면은 그것도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벌어야 될 걸 못 벌잖아요. 10%를 벌던 거를 포기하고 이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벌던 거를 못 버는 것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비용으로 보는 거죠. 맞나요? 그런 의미의 비용을 기회비용 그래요. 그래서 자본의 기회비용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크다면 이 말이에요. 저기 비용이 더 큰 거죠. 이게 요구수익률이 더 크다는 것은 비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채택이 기각이에요. 이럴 때는 기각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여기서 10% 버는 거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8.2% 가겠냐고요. 이때는 기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채택 기준이죠. 요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채택하는 거고요. 요거 수익률이 더 크면 기각을 하면 이쪽이 더 크면 기각, 이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채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채택 기준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233쪽에 이제 그 요거 수익률 해서 그것만 조금만 더 체크할게요. 그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하고요.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포기해야 하는 대체 투자안의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자본의 기회비용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제일 어려운 표현인데요. 요구 수익률은 차선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게 제일 어려운 표현인데 A, B, C 여러 투자안들이 있어요. 자,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볼게요. 11%, 10%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이거는 누구의 기대 수익률? B의 기대 수익률. 이거는 누구의 기대 수익률? C의 기대 수익률. 자, A에 투자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A 아직 계산은 안 했지만 최소 몇 프로 이상은 나와야 돼요? 11%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A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준이 말이에요. A의 요구 수익률은 바깥에 있다고요. 외부에. A의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 11%. 아직 계산 안 했잖아요. A의 내부 수익률은 계산 안 했습니다. A의 내부 수익률 아직 계산 안 했고 A의 외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 11%. 이거는 A에 있는 게 아니고 A 바깥에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놈이 A의 요구 승인입니다. 맞죠? 포기해야 돼. 이걸 투자하느라고 얘네들을 포기한다면 그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A의 기회비용은 몇 프로? 11%. A의 요구 수익률 11%. A의 주간, 이 A에 투자하는 사람의 주간적 수익률이 11%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12%가 된다면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하는 거죠. 12%라면. 그럼 이게 12%는 A의 기대 수익률이죠. 맞나요? A의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 11%. 그러면 A의 요구 수익률은 차선이에요, 최선이에요? 차선이죠, 이게. 최선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차선이에요, 차선. 차선 입장, B 입장에서는 얘가 요구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이에요? B 입장에서는. B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죠. A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률이지만 B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라고요. 그러니까 A의 요구 수익률은 B의 기대 수익률이라고요. 맞나요? 어떤 투자 안의 요구 수익률은 차선의 기대 수익률이라고요. 중요도는 낮으니까 패스. 어떤 것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차선의 입장에서는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안 되면 패스하면 돼요. 정신 건강을 생각하면. 자, 넘어가시면 이제 마지막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234쪽에 그 위험과 수익, 예, 가치 관계죠. 자, 일단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가 있죠. 자, 위험 수익 상쇄 관계는 다른 말로 위험 수익 비례 관계, 이렇게 합니다. 비례 관계. 자, 그 밑에 공식이 있죠. 자, 공식을 보시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이제 위험 수익 비례 관계가 여기에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가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뭐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도 커지는 거죠. 이게 위험 수익 비례 관계가 이제 여기도 이렇게 반영된다라는 건데, 뭐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고요. 요 무위험률이나 위험 할증률의 내용을 좀 체크를 하면 돼요. 요것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오로지 시간에 대한 대가라 그래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간에 대한 대가는 국공채 수익률 같은 거 또는 정기예금 금리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무위험률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가변적입니다, 이거. 가변적이라 대답해야 돼요. 예,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거요.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오늘 내가 국공채를 매입을 했어요. 오늘 국공채를 매입할 때 국공채 수익률이 2%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국공채 매입할 때 수익률이 2%란 말이에요. 10년 만기 국공채, 예를 들어. 보통 3년 만기 아니에요. 3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이 2%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2%에 매입을 했다면 국공채를, 앞으로 3년 뒤에 내가 연 몇 프로는 보장받는다? 연 2%는 보장받아요. 그런 점에서는 고정돼 있겠죠. 안전하니까. 내가 오늘 매입을 하면은 2%로 매입하면 2%가 안전하게 매년 2%씩 보장이 돼 있다고요. 근데 오늘 샀으니까 2%라고요. 어제는 1.9%일 수도 있거든요. 내일은 또 2.1%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국공채 수익률이 그때 시장 환경에 따라 바뀐다고요, 이게. 시장 환경에 따라. 근데 그날 산 그 수익률은 몇 년간 보장된다. 꼭 갖고 있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보장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니,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오늘 가입할 때 정기예금하고 내일 가입할 때 정기예금 금리가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날 그날 정기예금 금리가 다를 수 있다고요. 근데 한번 가입하면 몇 년간은 보장돼요. 그 가입한 기간 동안은 보장이 되잖아요. 예, 제가 사리가 생기게 됐죠. 이제 오늘 못 생기게 됐어요. 이제 약간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정기예금 금리가 그날 그날 가입할 때 금리가 다 달라요.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한번 가입하면 그 금리가 계약 기간 동안은 보장된다고요. 이게 가변적의 의미가 그런 의미의 가변적이라고요. 가변적이란 게 변할 수 있다는 게 그날 그날 시장 상황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장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요. 예, 가입한 이후에 막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적용되는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게 예, 위험 할증률, 요거는 자 위험에 대한 대가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어떤 시장이 더 위험해요? 주식 시장이 더 위험하죠. 그럼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은 예,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보다 요구하는 수준이 어떻겠어요? 더 높겠죠. 그건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 달라요.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요. 자, 그럼 주식시장 중에서도 종목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르지 않나요? 삼성전자 이런 주식은 좀 우량주죠. 우량주. 우량주는 이 움직임이 좀 큰 편이라 볼 수 있어요. 작은 편이라 볼 수 있어요. 좀 작은 편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위험이 크다 작다? 작다요. 근데 물러가는 자동차 개발하는 회사가 있대요. 자, 그런 회사 있대. 자, 투자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 네, 그렇죠. 이런 회사는 터지면 대박이지만 깨지면 쪽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종목마다 다, 종목마다. 예, 이것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종목이 있어요. 예, 앞으로 2년만 기다리세요. 2년만 기다리세요. 이제 대선 2년 전쯤에 나오면은 꼭 대선 종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2년 후쯤에 매스컴에 대선 주자로 뛸만한 사람들을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된 주식이 뭐가 있는지를 미리 한 1억 정도 묻어둬 보세요. 예, 그러다가 대선까지 가면 안 되고요. 대선까지 가면 큰일 나요. 중간에 분명히 뛸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뛸 때가 있어요. 반기문도 작년 12월 달에 그 전에 갖고 있었다는 사람은 괜찮아요. 끝까지 가면 안 돼. 끝까지 갖고 가지 말고 묻어놨다가 어느 정도 적당히 올랐어요. 빨리 팔고 나와야 돼. 대선까지 가면 안 돼. 대선 한 6개월에서 1년 전까지는 가면 안 돼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2년 정도부터 1년 전까지. 자,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 요구하는 수준은 어떻겠어요? 엄청 높다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마다 어떻게 해요? 요구하는 수준은 다르겠죠? 맞아, 아니에요. 시장 자체도 있지만 그 개별 투자 안에 따라서도 위험이 높은 게고 적용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안 그러겠어요? 부동산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상공업용 부동산 조금 더 위험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요.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어때요? 똑같은 위험이 증가해도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야 저거 해라, 위험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사람한테 저거 해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도리질을 하면서 안 하려고 하겠어요? 위험, 도리질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 하려고 하겠어요? 위험을 싫어, 크게 싫어하는 사람이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위험한 걸 하라고 할 때, 그럴 때 누구한테 뭔가를 더 얹어주면, 누구한테 더 많이 얹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크게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얹어줘야, 나 이거, 너는 이거 더 줄게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서리 해봤어요, 서리. 서리. 서리 할 때, 어떤 놈은 막 서리하면 혼나니까, 걸리면 혼나니까 안 하려고, 어떤 놈은 그냥 뭐, 하지 뭐, 이런 놈이 있고, 이 동네 그 형이 둘이 똘마니 시키는데
예, 도리식을 하면서 안 하는 놈한테는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있어요, 얘가. 너는 더 줄게. 너는 더 줄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더 줄게. 위험을 싫어할수록 어떻게? 더 많이 줘야 된다고요. 예, 근데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위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다 싫어하는 사람도 보수적 투자자가 있고 공격적 투자자가 있어요. 둘 다 위험 싫어하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더 많이 줘야 투자를 한다고요? 보수적인 사람한테 더 많이 줘야 된다고요. 이걸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됐나요? 이런 사람한테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위험률하고 위험할증률이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없을 무자예요. 없을 무자 한자. 위험이 없다. 무위험률, 무위험률. 얘는 관계가 없다고. 얘는 무위험률하고 위험할증률하는 거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그, 자,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태도와 무위험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개별 투자안에 따른 위험과 이 무위험률은 관계 없다고. 시장 위험하고 무위험률은 관계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얘하고 얘는 관계 없으니까. 그럼 얘는 관계가 있겠죠, 이렇게는.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커지죠. 내가 은행에다 넣어놔도 얼마는 버는데, 투자 위험한데 해야 되니까 더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에 넣어놓는 이자가 더 올라간다면 위험한 거 투자할 때는 더 많이 올라가야, 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는 다 관계가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는 다 관계 있는데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위험과 가치,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37쪽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위험과 가치에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있죠. 투자 가치는 그 옆에다 주관적 가치, 뭐 안에 내용도 있지만 옆에 써놓으면 훨씬 눈에 띄죠.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예요.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한 2억은 돼 보여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2억은 돼 보여요. 근데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1억 5천에 나와 있대요. 1억 5천에 나와 있다. 이거는 뭐고요? 객관적 가치고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건 뭐예요? 주관적 가치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를 수 있죠. 뭐가 더 큰 상태예요? 주관적 가치, 투자 가치가 더 큰 상태죠. 이러면 사요 말아요? 사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더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고, 투자 가치가 작으면 기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참, 그 저거 투자 가치 있어. 괜찮아.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지금 시세이 거래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보다 이게 이 주관적 가치가 더 높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237쪽에 맨 위에, 자, 236쪽에 맨 아래 그 투자 가치 공식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요. 예, 공식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이제 위험 관리 기법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